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나투어를 준비하셨는데 하나투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그 이 여행주랑 그 저희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호텔주가 외국은.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익스피디아 그룹이나 저 외국 거를 좀 볼게요. 외국 거는 지금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금 다 좋아요. 그럼 우리나라만 좀 부진한 건가요? 네, 지금 일단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데 비교할 게 없어서 그런데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나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주가를 보면은 지금 그림이 너무 좋거든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완전 전환이 됐어요. 지금 미국 우리나라 지금 뭐 13,000명에 이제 3만 부정 이후에 3만 명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그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4배가 늘었어요. 확진자 수가. 근데 이미 여기서 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끝났어요. 여기 보면 이 도쿄사인 같은 업체를 보세요. 이 전자서명하는 업체는 제자리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스냅챗 같은 업체를 보세요. 스냅챗 안 나오네. 그 도쿄사인하고 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많이 보여드렸죠. 이거 지금 제자리로 갔는데 지금 네. 보면은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애들 어떻게 됐나. 신고가에 신고가. 지금 미국 지수가 흔들리는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지금 2021년부터 차분히 10개월 선 밟아가면서 고점 돌파하면서 지금 이게 늘어진 상승 N자가 나왔잖아요. 지금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가 그리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이것도 지금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지금 너무 탄탄한 모습이잖아요. 이러다가 뿜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엑슨모빌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메리어트나 힐튼은 지금 이 2021년도, 2022년도 들어서면서 계속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호텔 체인을 늘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해서. 위드 코로나 쪽이 간다는 게 지금 확실하잖아요. 지금 이런 극명하게 대비되는 끝에 있는 전자서명업체 그리고 저기 화상회의 솔루션 이런 업체도 화상회의 솔루션 이런 업체들 지는데 위드 코로나는 너무 강하잖아요. 지금 완전히 전환이 됐어요. 이런 극명한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는 특징적으로 정의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호텔이 좋으면 우리가 보통 호텔을 선택을 할 때 여행사를 끼고 뭐 호텔을 선택하고 뭐 렌터카를 고르고 항공기를 고르고 뭐 이런 식의 지금 뭐 개별 여행객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OTA, 온라인 여행사의 가장 대명사, 익스피디아 그룹은 어떤가? 지금 거의 유사한 모양이에요. 호텔이랑 거의 유사한 모양이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익스피디아 그룹도 있고 우리 부킹닷컴도 많이 하잖아요. 부킹홀딩스도 지금 똑같은 모습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위드 코로나에서 조금만 예를 들어 저 트래블 버블로 조금만 풀리는 게 있으면은 전부 다 장대 양봉이 나올 모양이에요. 지금 전부 다. 네. 지금 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런 식이에요, 지금. 외국은 이미 미국은. 근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게 후발 그 증시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전부 다 꺾여 가지고 사뭇 다르죠. 지금 미국에 있는 미국 여행사가 아니에요. 저거는 미국 세계 여행사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호텔과 여행사의 주가는 그냥 내용 다 빼고 기술적으로 다 10개월 선 위에서 지지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투어나 모드투어는 20개월 선을 위협받고 있다. 코스피 지수랑 똑같이 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것인가. 노랑풍선이 제일 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10개월 선 근처에 있고 그리고 레드캡투어는 20개월선 붕괴됐습니다. 얘는 레드캡투어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수혜주예요. 얘는 레드캡투어는 렌터카도 하고 출장 그 고객 위주기 때문에 해외여행객 위주가 아니에요. 약간 성격이 다른 여행사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2021년에 더 강해가지고 그게 빠진 것 같고 하나투어나 모드투어나 노랑풍선 뭐 이런 거 위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대표 간판 여행사인 간접판매 여행사죠. 하나투어, 모드투어는 지금 20개월선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 건가 도대체 익스피디아, 뭐 힐튼, 메리어트 다 지금 부킹홀딩스 다 그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왜 하나투어는 이런 것인가?
일단 하나투어가 고정비가 느는 모험을 감행했는데 여기서 다시 그 오미크론 변이가 나와서 일단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그런 점도 있어요.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은 지금 자체 여행만으로 거기 안에서도 여행할 곳이 몇 곳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무리 멀리 가봐야 서울에서 강원도나 제주도 가는 그 정도 거리인데 거기는 뭐 서부 사막과 중국 내륙을 가로질러가지고 막 자동차 빌려서 다녀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후발증시에 있어서 약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148명이 지금 직원 숫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 10월에 전 직원 정상 근무제 시행을 단행했어요. 네. 하나투어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대대적으로 했죠. 전 직원 유무급 휴직 시행한 게 2020년 4월입니다. 3월 달에 팬데믹 터지고 바로 4월 달부터 전 직원 유무급 휴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정상 출근이고 그 당시 언론이 전부 다 하나투어 본사 가서 다 취재진 거의 대개 가고 다 아침부터 찍고 있었죠. 굉장히 직원분들 부담스럽게. 근데 거기서 하나투어의 지금 대표가 두 분이세요. 김진국 대표랑 송미선 대표인데 김진국 대표님은 하나투어에 원래 처음부터 전략기획실에 입사해가지고 대표 자리까지 오르신 분이고 송미선 대표는 제가 보기에 구원투수로 데려온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이번에 MZ세대들 맞춰가지고 변신해보려고 일단 지금 공동대표인데 지금 말 나오는 거는 하나투어 김진국 대표는 이제 퇴사 의견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아마 경쟁사로 이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송미선 대표 혼자 남을 텐데 어쨌든 이분들 두 분이서 2021년 10월 달에 그때 하나투어 본사 앞에서 커피랑 간식 마치 무슨 주일에 가면은 부활절 달걀 커피 교회에서 나눠주는 것처럼 그 앞에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1년 6개월 만에 정상 출근이니까 물론 거기서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도 토로를 했지만 역시 남은 사람은 살아야죠. 그래서 로비에다가 웰컴백 너의 꿈을 다시 펼쳐봐 하나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엄청 큰 플랜카드 걸어놓고 언론사에 모든 언론사에 다 배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새로운 하나투어 우리의 여행은 이제 시작. 이렇게 사무실에 걸어놓고 2021년 10월 달부터 지금 이 정상근무를 한 지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째 접어들죠. 네. 근데 여기서 선제적으로 단행을 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 변이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뭐 굉장히 빠르게 예상했을 때는 올해 1분기부터 1, 2, 3월 달 안에 조금이라도 트일 게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그게 미뤄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19를 피해봤던 왜냐하면 이게 다니는 사람도 이 지금 뭐 무급휴직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유급휴직을 한 사람도 연봉을 제대로 다 받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겨우겨우 다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해주기로 했고 승진도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오미크론 변이로 또 미뤄져가지고 일단 1월달 연봉을 동결하기로 해서 일단 직원분들도 넘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1월달에서 4월달로 이걸 그냥 2분기로 넘겼어요.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연봉 동결하고 승진 인사 심사를 원래 1월달에 해가지고 코로나19 보상 차원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4월로 연기를 했다. 그리고 2분기로 연기해놓은 다음에 차후 보상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하나투어가 변신을 해야 되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 쓰던 색깔 싹 다 없어졌죠, 지금. 그 로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상한 걸로. 대법원 마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회사 CI와 미션을 변경했어요. 그리고 하나투어.com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편했고요. 그리고 워크숍을 보통 워크숍을 그 연초에 가서 뭐 수련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할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이프랜드, 제페토랑 거의 약간 투톱 같은 개념이죠. 이프랜드에서 거기 아바타들 다 앉혀놓고 직원들, 전 직원 참여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워크숍을 개최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하나투어가 CI를 교체했다는 거는 그거 완전히 컨셉을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CI나 색상이나 이런 거 다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여행 상품 어떻게 개편할 것이며 이거를 1시간 동안 교육을 하고 오후에 워크숍에는 그 담당자들하고 실시간 질의응답 갖고 뭐 OX 퀴즈, 낱말 퀴즈 이런 거 했대요. NNC 이벤트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분위기가 좋았죠. 이때. 네. 10월 달에 정상 출근 얼마나 약간 기뻐 되게 그 마음이 이해가 가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집에서 계속 이게 어느 날 내가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가 무너질지 모르는 가운데 집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1년 6개월 만에 동료를 만나서 스킨십을 하는 그 기분은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지금 이게 또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 버려가지고 그때 워크숍에서 되게
일으켰던 그 기분이 약간 다운된 감이 없지 않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2021년 10월 달에 전직원 정상근무 체제를 단행했을 때는 그만큼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주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투어의 주가도 지금 우리나라 후발 증시에 있어서 이렇게 있지만 지금 선도 증시가 미리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도 증시에서 선도 증시를 보는 이유는 전혀 관련이 없으면 안 보죠. 왜 봐요? 우리가 저기 무슨 방글라데시 증시나 말레이시아 증시의 종목을 볼 이유가 없죠. 거기랑 연동이 안 되니까. 네. 근데 미국 증시에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다 상장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산업, 우리나라가 상장되어 있는 그 종목이 그 속해 있는 섹터의 탑 티어 종목들이 다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하나투어도 OTA, 온라인 여행사로 전환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격인 익스피디아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익스피디아의 흐름이 좋으니까 하나투어가 거기에 결만 맞춘다면 후발 증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10월달 이후에 어떤 이런 정상 체제로 준비했던 이런 부분들 하나투어를 계속 잘 살펴봐야 될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눈물겨운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투어 재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계속 네, 뭐 적자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 같던데요. 네, 일단은 저기는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어요. 아, 순이익.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있고 순이익이 있잖아요. 영업이익은 영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잖아요. 네. 근데 순이익은 예를 들어 뭐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그 너무 활동이 안 돼가지고 뭐 그런 회사 많잖아. 너무 활동이 안 돼서 예를 들어 뭐 저기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샀어요. 근데 거기서 대박이 난 거. 본업은 안 되는 장사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남는 회사 자금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가 실제로 있잖아요. 투자 잘하는 회사가 버크셔 네. 해서웨이 산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산 회사도 있었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2019년도에 지금 이 보면은 아 이거 분기별로 봐야 되군요. 분기별로 2021년도를 봐야 되는데 2021년도 3분기죠. 순이익이 여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65억이 적자가 났죠. 2021년 3분기가. 네. 4분기는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예상치만 나와 있고요. 근데 순이익이 494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 건 아직도 없고 왜냐하면 여행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순이익은 네. 지금 여기서 흑자 전환된 거예요. 근데 순이익이 흑자 전환된 게 바로 또 2021년 4분기 예상치는 마이너스가 나와 있죠. 근데 이때 결국 다 처분을 한 거예요. 명동의 티마크 호텔 팔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사옥을 팔았죠. 본사 사옥을. 본사 사옥을 판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마지막. 왜냐하면 본사는 어떻게 보면 심장인데 그거를 판다는 거는 사업을 접을 때 말고는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종로구 공평동 사옥을 팔아가지고 그 돈이 1170억 원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순이익 흑자가 난 거고. 근데 지금 보면은 PER이 지금 여기서는 산출이 안 되는데 12개월 그 예상치 산출해보면은 273배가 PER이 나온다는 언론 기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PER이 273배가 만약에 지금 하나투어가 엄청 성장을 하는 주식이라 그 게임 중에 막 NFT 메타버스에 걸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주가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PER이 저렇게 올라간 거라면은 성장주라서 좋아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투어는 왜 지금 올라갔냐면 PER이 저렇게 올라갔냐면 성장하고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왜 네. 올라갔죠? 분모인 주당 순이익이 완전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으니 저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장성이 있어서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PER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주당 순이익이 따라가야겠죠. 이게 정상적으로 가려면. 네. 지금 일단 1112억 원의 순현금을 확보했어요. 그 1170억 원짜리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 돈이면은 지금 이 1148명 전직원 정상근무 체제로 1월 달에 연봉 동결한 상태 요대로 유지한다면 1년 반, 최대 정말 마지노선으로 1년 반을 추가적으로 더 버틸 수 있는 총알을 마련했다. 만약에 여기서 1년 반이 더 지나버리면은 정말 그때는 더 감축을 하던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지금 1년 반을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으로 하고 2021년 10월 달에 정상근무 체제를 돌린 거예요.
물론 뭐 송미선 대표가 보는 눈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1년 반 안에 쇼부가 뭐가 안 나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1년 반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지금 정상금으로 하면서 눈물겨운 진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면세점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면세점 사업도 처분했죠. 지금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하나투어가 리즈 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축구 선수들 보면 그러잖아요. 리즈 시절에 정말 꽃미모였다. 베컴 아저씨도 지금도 잘생겼지만 리즈 시절엔 정말 끝내줬고 네. 안정환 선수도 지금 통통하지만 리즈 시절에는 정말 현빈 씨가 오징어가 됐잖아요. 그 정도인데 네. 하나투어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어떤 기사에서 리즈 시절에 하나투어만큼 이렇게 간결해진 것은 하나투어가 크고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재무 상황은 지금 너무 좋다. 왜냐하면 그게 왜 지저분해졌다고 그래서 잘 됐으면 지저분해졌다고 표현을 안 하겠죠. 면세점 사업, 호텔 사업을 다 했는데 당연히 여행 상품 파는 회사가 호텔 사업, 면세점 하는 게 아주 생뚱맞은 건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여행 상품 팔던 회사가 갑자기 무슨 저기란다면 이상하겠죠. 무슨 저 뭐 철강 사업을 한다면 이상하겠죠. 근데 이거는 문어발이 아니라 그거는 좋았어요. 근데 그게 한 문어발식이 아니고 그냥 자기 사업을 넓힌 건데 그 가지가 완전히 혹한기를 맞으니까 다 여러 가지가 다 맞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졌고 여행 상품만 팔던 거에서 면세점과 호텔 사업을 추가해버리니까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리즈 시절에는 뭐 항상 그러잖아요. 뭐 어떤 딱 되게 간결하고 어떤 사생활의 잡음도 없잖아요. 보통 스타 선수들 보면은. 근데 뜨고 나면은 온갖 잡음이 일어나. 막 이거 행사를 막 많이 참여하고 이러니까 그래요. 리즈 시절에는 축구에만 집중하잖아요. 딱. 근데 그 다음엔 자꾸 잘 나가니까 연예 사업도 하고 방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러다가 사생활 구설수에 오르고 항상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투어도 결국 그런 식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뭐 자기 특기만 했었으면 되는데. 근데 본의 아니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그걸 다 정리하게 되면서 리즈 시절의 어떤 상태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딱 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 면세점 사업, SM 면세점 영업 중단했고요. SM 컨소시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행용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이 있었는데 하나샵 이것도 처분해버렸고요. 그리고 일본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일본 면세점 법인 스타숍 앤 라인도 최근에 청산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해외 쪽의 면세점 사업, 그리고 우리 국내 면세점, 그리고 여행용품 파는 샵 다 처분해가지고 그냥 본래 그 여행 상품 패키지 팔던 거 빼고는 다 쳐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까 막 축구만 하던 그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거죠, 지금. 지금 굉장히 깔끔한 상태다. 여기서 회복만 된다면은 리즈 시절의 어떤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도 있는 배경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행 본업에만 집중을 하면서 리즈 시절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을 기대가 지금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자,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송미선 대표는 좀 구원투수격으로 영입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 대표의 청사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분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 몇 번 얘기 드렸는데 하나투어의 문제점을 너무 명확히 알고 있어서 이분 하나투어 출신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투어 출신이어가지고 잘 알고 있다기보다는 하나투어 출신이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근데 그걸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투어 자기 직원이니까. 아니기 때문에 얘기했거니 했는데 아니었어요. 지금 김진국 대표가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다른 데로 이직한다고 했는데 그럼 송미선 대표 한 명 남는데 하나투어 김진국 대표는 하나투어인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분 이 송미선 대표님은 누구냐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에요.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 이 정도 돼야지 유퀴즈 같은 데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20년 동안 컨설턴트 하시던 분이에요. 여행업 네. 하시던 분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투어랑 하나투어 대주주 IMM 프라이빗 네커티랑 여기서 컨설턴트 프로젝트를 하다가 여기서 하나투어랑 2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투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맡아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구원투수격으로 온 거예요. 근데 세대로 따지면 MZ세대세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하고 컨설턴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는 눈이 넓혀졌겠죠.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그 하나투어에서 지금 이게 뭐 비공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지금 전 저기 그 패키지 고객이
그 옵션 관광으로 대규모 기념품 샵에 방문하는 걸 없앴어요. 공식적으로 모든 상품에서. 물론 그거를 또 나중에 후기를 읽어봐야겠죠. 실질적으로 갔을 때 가이드가 그거를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해야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없애버렸어요. 그 관광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걸 한 이유가 관광으로 그 패키지 관광을 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그게 아니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았으나 그걸 얘기하는 하나 투어인은 없었어요.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그걸 건드렸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불만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얘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체로 가가지고 로얄 젤리 사는 건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긴 했지만 그래서 그걸 없애고 그럼 뭘 하려고 하느냐? 지금 야놀자라던가 여기어때가 뭐 혹자는 모텔 사업에 시작해가지고 모텔 사업하던 애가 저렇게 꼽단장하고 뭐 아닌 척하고 있느냐 뭐 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커버렸어요 지금 야놀자 여기어때가 그래서 그 비슷한 시장을 하나투어가 가려고 하니 패키지만 팔던 회사가 오프라인에 강점이 있는 회사가 온라인에 처음에 고개 숙이고 그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공룡이 몸을 변화하기가 근데 네. 변화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하는 게 대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투어는 끝까지 패키지 투어를 빨았죠 왜냐하면 MZ세대들은 하나투어를 이용 안 하니까요 MZ세대는 하나투어를 이용을 안 해요 저 40대, 50대 이상만 이용했죠. 그래서 지금 에어텔, 항공호텔, 이건 기본이고 에어카텔, 항공호텔, 렌트카 여기까지 나왔고 이걸 막 다 변형시키는 거죠. 그 카텔, 렌트카 호텔에 티켓텔, 현지투어, 호텔 결합 상품을 집중을 하는데 알아서 선택하게. 알아서. 정해진 상품이 없어요. SM의 NCT그룹이 정해진 그룹의 그 멤버가 없듯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넣어서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내놔서 지금 히트를 친 게 가장 최근에 BTS 상품이에요. BTS가 LA에서 투어를 할 때 거기에서 그 티켓과 현지 투어와 호텔을 같이 팔았는데 대박이 났죠. 물론 BTS가 끼어 있어서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투어가 변신했다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품이었어요. 네. 이 상품이. 그래서 이런 식의 상품들을 앞으로도 많이 런칭을 할 거고 이 익스피디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OTA, 온라인 전문 여행사 성격으로 완전 전환을 하겠다. MZ세대들에게 고정하겠다. 옛날에 뭐 뭉쳐야 된다. 패키지 투어 위주였던 거를 완전히 변형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너무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김진국 대표님이 다른 데로 떠나서 경쟁사로 가시더라도 이 지금 송미선 대표가 하나투어의 체질을 완전 바꿀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나투어가 예전에 모두투어를 처음에 이기고 굉장히 패키지 상품을 들고 나와서 굉장히 혁신적인 그 어떤 돌을 던졌을 그 리즈 시절 그 이후에 두 번째 느껴보는 지금 예, 이 상황이에요.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매출이 279조 6,048억 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51조 6,3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279조 6,048억 원, 영업이익이 51조 6,339억 원. 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이어주시죠. 네, 저렇게 나왔는데도 2018년 영업이 58조 8천억 원에 못 미치네요. 그렇군요. 그게 중요합니다. 간단히 네. 얘기 드리면. 그리고 하나투어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뭐 코스피 지수 얘기까지 할 시간은 없는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2008년 금융위기, 2018년 유럽 금융위기, 그다음 2020년도 3월달 코로나 팬데믹. 그 블랙스완급에 나타났던 침체권에 갔어요, 지금. 네. 근데 그런 블랙스완급 침체 위기가 지금 같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의 가격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하나투어 같은 위드 코로나도 지금 위드 코로나 주식이 미국에서는 이미 그쪽으로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쪽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뭐 20개월선 가격에서 뭐 20개월선이 만약 무너진다면 팔면 되고요. 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급에서 사서 일단은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20개월선에서 네. 매수해서 8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